이미자 씨 정말 아 네. 그때 탈세 의혹에 휩싸였어요. 자 네. 이미자 씨가 10여 년 동안 함께 일해온 공영 기획사와 네. 짜고 공영 개런트를 축소 신고했다는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예전에는 이제 했다가 네.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서 네. 한쪽에서 이제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항상 이게 문제예요. 좋을 때는 네. 좋다가. 그 이미자 씨가 2014년 광주 지방국세청에 공연 수익금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서 과징금 7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한 바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소리, 그러니까 공연 기획사 측 이광희 대표에 따르면요. 멘트예요, 이거는. 네. 공연 개런티 축소에 따른 원천징수 대납 사실에 대해서 이미자 측에 두 번의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제고 실지급 개런티를 줄여주는 관행 때문에 네. 수년간 금전적인 피해를 받고 네. 자기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 어쨌건 이게 관행이라서 나는 이제 오히려 피해를 봤다라는 네. 걸 주장했고 이 관행이 그러니까 축소해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면 네.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니까 네. 이제 조사를 들어가겠죠. 네. 이제 뭐 결과는 이제 뭐 나오겠죠. 네. 그 이미자 씨 하면 사실 국민 가수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런 거에 휩싸린 건 안타깝는데 그렇다고 한들 네. 네. 어쨌건 이런 거에 잘잔 모습 확실하게 네. 따지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